치매보험 1위 라이나 전혀없던 치매케어보험이 드디어 15일 후에는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특약이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아침 지금 8시 30분인데요 지금 신나게 회사에 출근 중입니다. 저는 항상 그전부터 항상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월화수목금금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41살이고 또 새 아이 아빠인데요. 뭐 토요일날 저도 역시 쉬고 싶죠. 근데 토요일날도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지금 이제 책임감, 그리고 아 토요일날도 보호망을 정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토요일날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에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의사분이나 아니면 따로 전문직에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평일날 정말 짬내서 보험 상담하고 가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에는 집에서 쉬셔야 되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그럼 제가 증권 분석이나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아무래도 핫 이슈가 4세대 실손보험 나오기 전에 전에 있던 보험료가 인상폭이 높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줘서 기존 보험 착한 실손보험을 전환해야 되냐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토요일날 또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뭐 우리 집사람이랑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물 들어온데 노젓는다고.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에 없던 치매보험 라이나 생명 거죠. 예, 당당히 지금 위풍당당 치매보험 1인데요 이 상품이 일단은 작년 11월달 이때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딱 9억 신계약 딱 9억만 하면 이제는 신계약 판매 종료가 되고 없어진다고 광고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 상품이 일단 저번 달 3월달 말부로 9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4월달 아직까지 있냐고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라이나 생명 관계자분이랑 통화한 결과 이번 달 4월달 말날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상품의 가장 핵심 특약인 제가센터예요. 제가센터 특약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일단은 주기약에도 있고 특약에도 있는 이 제가센터 특약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코로나나 아니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치매 진단받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아니면은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쉴 때 요양보호사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와서 어떤 간병인으로서 옆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딱 한 번만 봐도, 그러니까 진짜 그 요양보호사 눈빛 얼굴 한 번만 봐도 보장이 되는 특약이에요, 이 상품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딱 한 번만 눈빛만 봐도 30만원 언제까지요? 보장 만기까지요. 근데 이 특약은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 아니고요, 딱 8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제가센터 요양보호사를 눈빛만 봐도 매월 30만원씩 보장이 되는 특약이고, 치매 진단 일단은 라이나 생명이 왜 위풍당당 1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다른 회사 상품들은 CDR 1.2점, 3점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으면 이제 진단받고 바로 진단금이나 아니면은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은 요양병원 아니면은 뭐 제가센터 이용시에 지급이 되진 않아요. 추적 관찰이죠. 진단받고 3개월이나 혹은 6개월 있다가 추적 관찰 후에 뭐 진단금이든 아니면은 생활 자금을 나오는데요. 근데 이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진단서에 F코드죠. F00부터 03, 치매 분류 코드에 진단서에 딱 찍히기만 하면 진단금이나 혹은 생활 자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보장받기에 매우 쉽고,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말 보험금이 잘 주는 회사로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라이나 생명, 제가 라이나 생명 설계사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장점이 있다 보니까 라이나 생명은 정말 치매보험 1순위로 추천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TM이나 전화로 하는 이제 상품들은 거의 다 일찍이 이 라이나 전에 없던 치매보험이 없어졌어요. 판매가 종료됐고요. 대면 조직이죠. 대면 채널. 저희처럼 이런 특정 몇 군데 회사만 아직까지 이번 달 말까지만 판매가 되고, 전에 없던 치매보험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지가 되는데 이 특약, 제가센터 특약만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 상품 자체적으로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절판으로 엄청 지금 가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상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특약만 없어질 예정이다. 왜냐? 워낙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경증으로 인해서 치매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없어요. 이제 악화되는 부분을 천천히 치매를 아무래도 경증이 중증되고 정말 나중에는 중증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또 말기가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뭐 주사요법이나 약물치료로 천천히 늦추는 거. 늦추는 지금 치료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경증 받았을 때 뭐 제가 센터를 이용하면 30만원 나오고요. 뭐 두고 자면 60만원 나오겠죠. 그리고 뭐 중증도 뭐 CDR 2점 받게 된다 뭐 90만원 그리고 정말 중증되면 최대 12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약 그리고 이 주기약을 아무래도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 난 제가 센터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내가 정말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 가고 싶다 요양병원 가고 싶다 그럼 하루 첫날부터 뭐 만원 혹은 2만원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원 60만원 최대 9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진단 후에서 뭐 1000만원 2000만원 물론 목돈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활 자금이 중요해요. 평균 수명이 치매 진단 받고요 13년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치에 의하면 뭐 더 길게 살 수도 있고 더 빨리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 13년이기 때문에 13년치 어떻게 보면 생활 자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특약이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손해보험은 뭐 경증일 때 뭐 1000만원 그 다음에 중증도 2점일 때는 뭐 2-3천만원 그 다음에 뭐 중증일 때는 뭐 1억까지 최대 준다는 플랜으로 가입을 시키긴 한데 일단 보험료도 비싸고 진단금만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나 전에 없던 치매 보험은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40세 기준으로 1-2만원 밖에 안 왔고요. 50세, 60세 받자 주기약이나 재가센터 아니면 주기약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때 하루 첫날부터 뭐 만원 혹은 2만원씩 뭐 한 달에 60만원, 9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 특약들은 거의 뭐 3만원에서 4만원 뭐 풀어도 넣어봤자 3-4만원 밖에 안 해요. 물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보험료가 비싸겠지만 50세, 60세도 타사 대비 보험료가 일단은 매우 저렴하고요. 그리고 진단금도 있지만 이 생활자금이 가장 큰 포커스예요. 그래서 생활자금이 아무래도 30만원 점점 심해질수록 중증도 중증될수록 60만원 9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이 뭐 특약도 그렇고 이 상품이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매월 60만원 90만원 120만원 받으면 좀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아무래도 집안의 치매에 대해서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인척 주변에 치매로 인해서 고생받는 분 옆에 보시면은 정말 치매보험 꼭 있어야 되겠다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하고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딱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품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가장 핵심인 재가센터 이용 시에 뭐 30만원 60만원 90만원 이 특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펜티엄도 고무줄 그리고 이 가장 핵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치매 시에 뭐 간병비 평생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납입 면제된다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이 특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증일 때가 아니고 경증이나 중증도 그리고 치매 진단받아서 쉽게 진단금이나 생활자금 받는 이런 상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매보험은 각사마다 있지만 보장받기 힘든 중증일 때 얼마 받냐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 경증 그리고 치매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쉽게 받고 그 다음에 진단서에 뭐 치매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 받고 또한 일단은 치매 진단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급해주는 타사처럼 뭐 3개월이나 6개월 뭐 추적관찰 후에 주는 진단금의 생활자금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도 저렴하고 보험금 지급도 잘 되고 정말 생활자금으로서 아무래도 가성비 대비 매우 좋은 이 전에 없던 치매 보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토요일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면 연락 주시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다음주 다다음주 딱 2주만 남았으니까 연락 주시면 쉽게 가입을 시켜드리고 저와 그리고 보험한 실장들이 20명 이상 지금 포진되어 있으니까 한 분씩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비교해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